내가 시즌 때 못했던 것들, 뭐 예를 들어서 뭐 ROM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가동 범위라든가 뭐 이런 유연성이 좀 딸렸던 부분들, 부상 범위들 먼저 확보하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들어가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. 뭐 그러면은 그거 뭐 작년에 안 했던 운동들이요? 네, 작년에 안 했던 운동들 대부분이고, 일단은 제가 김영희 코치님한테도 그러고 잠을 좀 구했어요. 좀 왜냐면은 10년 동안 우리 트레이닝도 계시겠지만 10년 동안 이런 자료들이 다 있어요 저희 팀에. 근데 이제 우리 박종호 트레이너님이나 우리 트레이너님들한테 좀 이제 잠을 구해서 김영희 코치님이랑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스케줄 좀 받아서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우리가 내년이면 10년째인가? 이 정도 됐죠? 그쵸, 10년 차죠. 그쵸. 오늘 10년째가 되는 시즌에 갑자기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이유는? 뭐 근데 그게 뭐 운동법이라는 게 사실 뭐 예전의 것을 계속 가져와야 될 때도 있지만, 뭐 운동이라는 거는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한국에서도 계속 좋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것을 접목시켜보고, 그리고 시즌 때 제가 만약에 뭐 꾸준히 몇 년 동안 좋았다가 안 좋았다고 하면은 뭐 계속 이어가겠는데, 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적당한 변화 정도는, 뭐 큰 틀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고, 미세한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바꾸고 있죠. 뭐 지금 느껴지는 체감, 네, 그런 것들 좀 있어요? 일단은 모든 운동들은 투구 모션에 만들어지는 운동들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뭐 원래 같은 경우는 뭐 벤치프레스다, 뭐 스쿼트다, 뭐 이런 것들 그냥 전체적인 뭐 정적인 운동들을 많이, 그냥 서서 힘쓰는 운동들 많이 했다 그러면은 뭐 같은 이두 운동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던질 때 뭐 엄지발가락에 신경을 쓰고 무릎에 신경 쓰고 던지잖아요. 그러면은 그거를 한 발로 버티면서 막 하고, 예를 들어서 모든 걸 투구 동작에 맞게끔 런지를 하더라도 투구 모션에 맞게 하고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같이 움직이면서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좀 뭐라 해야 될까, 좀 무게도 적고 개수도 적은데 힘들어요. 집중도가 높다 보니까. 그리고 다음날 이제 알배기는 것을 보면 막 하복부에 알배기고 뭐 다른 곳에도 알이 배기더라고요.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거고,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. 많이 시도했었어요. 네. 광명도 왔었고 뭐 오상 선배님이랑도 했었고 현진이 형도 했었고 다 너무 좋았어요. 다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러면 뭐 오상 선배님도 미국 그때 가시고 나서 이제 스케줄이 좀 서로 안 맞아서 못했고, 뭐 현진이 형도 같이 하다가 좀 못했고,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뭔가가 저만의 것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겠더라고요. 결과적으로 선배님들이 챙겨주시고 같이 하는 게 너무 영광인데, 그래도 먼저 제 것을 가져가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, 올해만큼은 이제 10년차고 저도 지금 이미 제 걸 하고 있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있고, 이상 어딜 가더라도 이게 우선인 것 같아요. 뭐 결과로 해야죠. 무조건 뭐 과정이 어땠네, 열심히 겨울에 얼마나 했네, 매번 같은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. 뭐 올해는 얼마나 열심히 했고 올해는 뭐가 주요했고, 근데 항상 프로는 결과로서 얘기하는 거고, 근데 결과는 제가 낼 수가 없어요. 근데 결과를 제가 내야 돼요. 근데 그게 프로인 것 같아요.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결과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.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결과가 우선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제가 웃긴 게 작년 1년이에요 그 겨울에 제가 자리 하나 박아놓고 준비한 게 작년에 1년이었고, 다 저는 매번 뭐 매번 경쟁이었어요. 매번 오선발 경쟁, 매번 사슴발 경쟁.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 할 성적을 못 내서 자리를 못 잡고, 또 아예 못한 건 아니고 항상 이렇게 버텨왔던 제가 그런 선수였다가, 작년에 한번 그렇게 되고 올해 또 뭐 우영이고 미안하다고 얘기했고 뭐 얘기했지만 미안한 건 전혀 아니고 사실 제가 못했고, 그만큼 그 자리가 뭐 다른 자리보다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. 뭐 근데 모든 건 말했듯이 결과론이니까 제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, 또 내년에 또 우영이도 그렇고 뭐 이우찬이도 그렇고 뭐 배재준도 그렇고 어차피 결국에는 다 결과를 내야 되는 거니까. 뭐 우찬이 형이 삼삼발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러면은 우찬이 형도 얘기를 하더라고. 난 결코는 결과로 얘기하는 거니까. 근데 그건 전혀 그렇지, 뭐 경쟁에 대해서는 뭐 항상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또 자신 있다 뭐 이렇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이제는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. 왜냐면
자신이야 솔직히 있는 거는 팬분들, 저를 아시는 팬분들은 누가 모르겠어요. 저 자신 있는 건 다 알 텐데. 뭐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. 결과물에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열심히 경쟁하는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답인 것 같아요. 열심히 경쟁하고 열심히 하고 저 할 거 하고 각자 열심히 자기 운동들 있잖아요. 하다 보면은 서로도 경쟁하지 않을까 생각. 자, 좋은 경쟁하지 않을까. 사실 모든 투수가 열망하는 거는 뭐 선발 투수고, 뭐 신인 때 저도 뭐 중간 많이 던져봤고, 2년차 3년차 때 중간도 많이 던졌었고, 뭐 작년에도 매번 중간은 나갔던 것 같아요. 한 번씩 뭐 신 막바지에 뭐 겨울 뭐 가을에 준비한다고 나갔었던 것도 있고. 근데 뭐 보직이라는 게 뭐 팀이 원하면 뭐 제가 뭐 아무리 선발하고 싶고 뭐 하고 싶다, 저는 우영이는 이제 우리 팀의 미래고 어린 나이에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지만, 저는 구단이 팀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? 팀이 중간에 필요하면 중간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, 아쉽지만 선발에 가면 기회 왔을 때 좀 잡는 거고, 안 되면 또 중간에서도 간다 그래도 안 좋은 게 아니고 중간 투수 또 경쟁을 해야 돼요. 거기 또 장지현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냥 1군에 있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?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장난 반식으로 코치한테 갔어요. 무슨 계정번호라도 말해서 아이 됐다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말고 이제 145 안 나와도 되니까 내 스트라이크 많이 던지고 제구로 많이 던지라고, 제구 잡자, 이제는 구석이 메이지 말고. 그래서 이제 막바진 제구에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. 네, 감사드리죠. 네. 그게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45라는 거에 목표를 잡았던 게 어쨌든 네. 구석을 되찾고 싶다는 욕심이 네.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일단은 나온 게 좀 신기하고요. 시즌 중에 변화를 줬을 때 나온 게 신기하고, 두 번째는 그때 막바지 그 KT전과 마지막 그 NC전 그 후반기에 던졌고, 마지막에 심지어 그 안 좋았지만 플레이오프 때마저도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. 저는 계속 그 좋은 느낌이 오다 시즌 끝나서 코치님께 말씀드렸죠. 저는 결과는 결과인데 어차피 시즌은 뭐 개인 성적 내기에는 포기했던 시즌이고 뭐 팀을 위해 왔지만 마지막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을 때 시즌이 딱 끝나서 너무 아쉽다. 그 코치님도 말씀하시더라고, 내년에 또 이어가면 될 것 같다. 근데 좀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제가 투구 모션 연습하고 할 때도 너무 좋아요. 그 와중에 이제 퀵 모션이라든가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체크를 못했어요 작년에도. 그런 거에 지금 좀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. 일단은 너무 좋아요. 일단 그 작년에도 작년 마지막 경기 SK랑 할 때도 네. 굉장히 그 좋았었잖아요. 그때 이광훈 선수님도 해도 아 이 그대로 네.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어요. 근데 신기한 게 그 16년도 때 삼성전이었어요. 잠실에서 혜민이 형한테, 박혜민 선수한테 몸쪽 던지다가 146이 한번 나왔고, 오 되겠다 되겠다 했다가 17년도에도 KT전이었어요. 그 저기 뭐야 오태곤 선수한테 수원에서 145가 찍혔어요. 저는 5주가 안 나왔으면 기억하겠냐고. 그리고 작년에는 SK전이었죠. 동엽이랑 김동엽 선수랑 로맥 선수한테 145가 나왔어요. 6이었나 뭐 아무튼 그렇게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올해는 이렇게 바꾸고 나서 KT전이었나 한화전이었나, 그러니까 매 경기마다 나와요. 한 선발 마지막 다섯 경기 매 경기마다 한두 개씩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자주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좀 때리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튼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그때랑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냥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. 뭐 왜 다르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. 그때 나왔을 때는 뭐 왜 나왔지라는 느낌이 있는데, 제가 하다가 나온 이건 제가 그걸 목표로 잡고 하다가 나온 거니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어 맞아요. 근데 그거는 걱정을 했어요. 말씀대로 걱정을 했고, 다행히 제가 이제 마무리 캠프를 참가를 해서 그나마 좀 계속 던졌어요. 그 요번 한 2주 전까지 던졌어요 공을. 그리고 이제 조금 한 3주 쉬었다가 던지기 때문에 조금 나은 것 같아요. 근데 아예 안 쉴 수는 없어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던졌던 것 같아요. 올해가 시즌 캠프 때부터 시즌 끝나고 마무리 캠프까지 던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진짜 적게 쉬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전화로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. 그리고 저한테 미리 스케줄 좀 주셔서 어떤 거에 어떤 걸 연습을 해라, 뭐 투심이라든가 슬라이더 같은 거는 계속 감각적으로 유지를 연습을 해놓고, 그 다음에 트레이닝 파트랑 얘기를 해서 뭐 고관절이랑 골반 어깨 안 다치기 위해서 그런 걸 마무리 짓고 와서 조금 난 것 같아요.
운동 여기서 운동할 때 처음부터 굳이 할 필요 없이 좀 어느 중간선부터 초중반 정도부터 만들어서 가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. 수월한 것 같아요.